청각장애인 대상 전문법회인 자비두손회가 창립됐습니다. 조계사 원심회와 연화원에 이어 세 번째인데요. 기도와 수행을 함께하는 전문법회로 보현행원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법회인 자비두손회가 14일 마포 성림사에서 창립됐습니다. 이날 창립법회에는 회주 광용스님을 비롯해 청각장애인 50여 명이 참석해 창립을 함께 축하했습니다. 창립 10주년을 맞는 성림사가 청각장애인 포교의 원력을 세우고 조계사 원심회와 연화원에 이어 세 번째 전문법회를 창립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성림사 자비두손회는 기도와 수행이 함께하는 전법의 도량으로 장애와 비장애의 차별 없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보현행원의 도량이 되길 발언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공존하며 평등하게 부처님 법을 공부하고 치유와 희망의 공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청각장애인도 차별 없는 부처님 세상에서 불법을 만날 수 있도록 함께하는 자비두손회가 되겠습니다.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포교를 하고 있는 사찰은 성림사를 비롯해 서울의 세 곳과 부산의 한 곳 등 전국의 네 곳에 불과합니다. 농인교회가 200여 곳에 이르는 것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청각장애인들은 법회에 참석하기 위해 매주 서울의 사찰을 찾아와야 하는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불자였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많은 노인들이 다 기독교인이니까 항상 외롭게 살았습니다. 저는 대전에 사는데 주말마다 농인사찰에 오기 위해서 서울에 옵니다. 왜냐하면 지역에 농인사찰이 없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찰들이 곳곳에 많이 늘어났으면 합니다. 청각장애인 포교에 대한 인식은 물론 불교 수어조차 전무했던 시절, 원심회를 창립해 혜성스님 등과 함께 불교 수어를 만들었던 덕신스님도 성림사의 원력에 격려를 보냈습니다. 상자들의 수행과 전법을 묵묵히 지원해온 회주 광용스님도 자비두손회를 통해 무엇이 소중한지 깨닫는 시간이 되길 기대했습니다. 원심회에서 5년 동안 지도법사를 지내며 청각장애인 포교에 원력을 세워온 일원스님은 자비두손회의 창립으로 청각장애인들의 기도와 수행에 대한 갈증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기원했습니다. 기도와 수행을 중점적으로 소외되고 힘든 농인분들에게 마음의 치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매월 마지막 주 일요일에 정금법회를 열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 하나가 되어서 함께 기도를 하는 장을 만들려고 하고요. 자비두손회 정기법회는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 오후 3시에 열립니다. 성림사는 청각장애인들의 신행의 토대를 마련해 모두가 꽃으로 피어 그 향기가 도량에 가득하길 기대했습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